보시면 191페이지에 구성 요소를 보시면 알겠지만 뭐 정기자 그죠? 네. 그다음에 뭐 계좌 코일, 계좌 철심, 정류자 뭐 브러쉬 홀더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뭐와 똑같다? 기동 전동기와 똑같아요. 기동 전동기 구성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시동을 걸고 나서 키 스위치를 계속 잡고 있어. 키 스위치 계속 잡고 있으면은 오히려 플라이휠이 기동 전동기의 피년기를 빨리 돌려가지고 어떻게 된다? 오히려 기동 전동기가 오버러닝 클러치가 없다라면 더 빨리 돌아서 열화될 수 있댔지, 탈수 있댔잖아요. 그 원리가 이제 전기가 만들어지는 원리로 사용하겠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직류 발전기에 벨트, 팬 벨트 걸리는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엔진이 돌때 얘를 같이 구동시키는 거예요. 얘 구동시켜서 전기를 만드는 거죠.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는 렌츠의 법칙에 의해서 교류 전기가 만들어져요. 교류 전기가 만들어지는데 이 교류 전기를 어떻게 한다? 정류자하고 브러쉬죠. 정류자하고 브러쉬를 통해서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흘러가게끔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직류 전기로 만들어서 전류계를 통해서 배터리를 충전하겠다는 개념인데,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데 조전기라는 게 들어가죠. 조전기, 조전기라는 거 들어가는데 조전기 안에는 들어가 있는 게 전압 조전기, 전류 조전기, 그리고 뭐다 컷아웃 릴레이라고 하는 것이 세 개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엔진의 회전수가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것에 따라서 빨라지면 어떻게 전기가 잘 만들어지고 느려지게 되면 어떻게 반대로 전원이 좀 약해지니까 전기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 조정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에는 DC 충전장치, 직류 충전장치에 대해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뭔데? AC, 실제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교류 충전장치에 대해서 거의 메인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는 왜 해야 되는데? 왜? 뒤에 배우실 뭐 교류 충전장치, 즉 교류 발전기와 서로 비교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비교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압 조정기, 전류 조정기가 안에 있어가지고 과도하게 높아진 전압과 전류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전기가 만들어지는 양이 많지 않을 때, 즉 여기 전압보다 발전기 전압보다 배터리 전압이, 축전지 전압이 더 높을 때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겠지. 많이 회전하고 있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 전류가 이제 역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얘기, 역으로. 역으로, 이쪽으로. 자, 이거로 흘러갈 때 여기서 뭐가 있느냐? 컷아웃 릴레이라는 게 있었댔잖아요. 컷아웃 릴레이. 컷아웃 릴레이가 어떻게 역으로 흘러가지 못하게 막아준다는 얘기지. 전원을 잘라준다는 얘기예요. 역으로 흘러갈 때. 자, 그러면 이제 역으로 잘랐다가 어떻게 다시 전원이 인가되는 전원을 뭐라고 하냐? 컷인 전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컷인 전원이 얼마가 되느냐? 13.8에서 14.8볼트 정도 나와야지 다시 어떻게 한다? 이렇게 전류가 인가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역으로 흘러갈 때 끊었다가 컷아웃 릴레이에서. 그래서 다시 컷인 되는 전압은 거의 한 13.8에서 14.8볼트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